와, 이게 지나가는 길인데 항구거든요. 근데 요트가 엄청 많은데 뭐야 뭐야? 물고기다. 와, 이게 뜰채 있었으면 여러분 여기 약간 그 엔젤피시처럼 생긴 거랑 약간 돔 종류랑 저기 숭어들도 있고. 있어. 진짜 그 해안가에서 뜰채 채집해도 엄청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넓적구리 숭어로 추정이 되는데 잘 아닌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숭어 종류 같아요, 숭어. 와, 앵무새가 있네. 여러분들, 그 앵무새거든요. 색깔이 너무 이쁜데 지금 나무에 어떤 열매가 붙어 있는 거를 뜯어먹고 있거든요. 너무 멀어서 잘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앵무새가 그냥 이런 나무에 여러 마리가 붙어 있어요. 자, 이게 아까 앵무새들이 먹던 그 열매인데 애들이 물어뜯어서 땅에 떨어진 게 좀 있거든요. 이 식물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처음 봐요. 이렇게 보면은 식물의 마디마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물원 가기 전에 이런 바다도 들어가고 하고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상어가 최근에 사고가 났대요. 여기서 사람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이 됐다고 하고요. 여기 주변 뉴칼레도니아 상점 이런 분들, 자영업자분들은 불만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상어 때문에 바다에 못 들어가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안 오게 되고 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하네요. 무튼 동물원 가자고요. 자, 아쿠아리움을 보고 나서 이제 동물원 갈 건데, 동물원은 거리가 걸어선 좀 힘들어요. 그래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와, 택시가 왔어요. 자,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갑자기 기상이 이래서 와, 큰일 났네. 아니, 동물원 오픈 잘 돼 있겠지? 자, 드디어 동물원 입구에 도착했고요.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좀 빠르게 갈 것 같습니다. 택시 쫄깃탱. 싸다. 한 6, 7천 원 하는 겁니다. 성인이. 여기는 파크 줄로지크.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엄청 규모가 크대요. 그래서 사실 하루 정도의 스케줄로 잡고 한다고 하는데, 아, 지금 분위기가 벌써 문을 닫은 것 같냐. 오 마이 갓. 크레가 있다니. 크레 사진이 있다니. 우리의 목표종이 크레스트 게코가. 그리고 여기 아래 새도, 이거 유명한 새래요. 오, 여기 맵이야, 맵. 형님, 여기야, 맵. 자, 지금 여기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동물원의 맵인데, 보면은 이쪽에 왠지 크레스트 게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여기고, 이렇게 왼쪽을 탐방을 먼저 할 겁니다. 시간은 1시간 반밖에 안 남아가지고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뛰어! 아, 여기도 공작새가 이렇게 있네. 수컷들이에요, 수컷들. 자, 여기 이제 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폴리어 블랑크라고 하는 새들이에요. 비둘기 같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면 되게 정글 느낌 나고, 굉장히 좀 오늘은 비가 좀 계속 스콜이라고 하나? 그 소나기 같이 조금 내리고 있어서 굉장히 습한 그런 느낌의 동물원입니다. 아까 저희 여기 오기 전에 본 앵무새. 와, 귀여워. 쟤 신났어. 아, 광채광채 뛰는 거 봐. 저 앵무새 이름이, 아, 칼레도니언이네. 이게 지금 불어로 써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 뉴칼레도니아 사는 앵무새 같아요. 맞죠? 와, 이거. 와, 진짜 이런 나무에 크레스게코나 리케이너스 달려있을 것 같은. 지금은 크레스게코 탐사가 아니고 동물원이지만, 이제 파인 아일랜드 내일 들어가잖아요. 경비행기 타고 들어가는데. 와, 막 이렇게 크레스게코가 이렇게 후다다다닥 막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파충류관이 있어서 저희의 목표종은 이제 파충류예요. 사실은 동물원이지만 지금 새들의 종류가 엄청 많고요. 지금 바로 파충류관으로 가려고 합니다. 뭐야 우와, 뭐야 저거. 야, 너 뭐야. 아, 못 찍었어.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해오라기 종류의 새가. 해오라기요? 아, 로 비교하자면 해오라기 같은 새랑 쇳뜸부기 같은 새 저기 있다. 쇳뜸부기. 네. 와, 식물인들이랑 함께 오니까 제가 모르는 분야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좋네요. 여기 보면은 진짜 악어 살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뉴칼레도니아의 바다 악어. 뭐야 저거, 잉어네. 사람들이 오니까 먹이 줄 줄 알고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뉴칼레도니아에서도 그 크로코다일?
바다악어 종류가 혹시 살까요? 있는 않지만 뭐 발견된 적은 있다고 했어요. 아, 이게 태풍 때문에 같이 떠내려왔다. 아, 밀려왔구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발견된 적은 있다고. 야, 이게 야생 개체인가 보다. 야, 크레스트 있고. 야, 이게 있네요. 이거 뭔가 기분 좋지 않아요? 뉴칼레도니아에서 이거 봐도 기분 좋은데 내일 섬에 들어가서 얘 찾으면 얼마나 좋고요. 자, 오우, 약간 공룡 비회에서 오, 모니터 종류도 있나 보다. 오, 좋아. 들어봅시다. 와, 여기 있다. 오, 여기 리키이너스 있어요. 리키이너스. 와, 리키이너스가 여기 이제 뉴칼레도니아 서식하는 리키이너스가 지금 두 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리키이너스. 보아, 뱀, 스네이크? 안 보인다는 거, where? 아. I don't see. 아. Right there. 아. 아, 할머니가 못 보셨는데 여기 터졌다. 여기 지금 읽어보면 리치스에 대해서, 리키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요. 지금 다 그. 불어네요. 영어로 여기 있다. 네. 오. Where? Probably in the. I found it. 여기 있다. 찾았다. 여기 있다. 근데 여기도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잘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드디어 야생에 있는 크레스 게코를 전시해 놓은 이 친구를 지금 눈앞에 있는데요. 지금 발색 톤 봤을 때는 그냥 할리퀸 느낌도 나고요. 와, 자연에서 찾아야죠, 여러분. 로부스티 데스 포레스트 게코. 얘는 여기 있어요. 게코 종류입니다. 이게 무슨 종이지? 가고일이구나. 아, 이거 가고일 게코 보죠. 우왕, 가고일 게코가 이렇게 있네요. 와일드 가고일 게코의 발색입니다. 아, 근데 진짜 여기는 뉴칼레도니아의 자생종들만 이렇게 전시를 해서 그런지 다양한 종류가 이렇게 있진 않고. 아, 여기 있네. 야, 너도 나중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지금 허가 절차를 밟고 채집하고 촬영하고 하는 걸 다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자, 와, 파충류관 왔는데 진짜 국내 자생종인 게코들 종류가 이렇게 많네요. 다른 건 없습니다. 아, 좀만 있으면은 파인 아일랜드 일대빵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 보니까 더 보고 싶고 자연에서 이거를 볼 수 있다라는 자체가. 와, 그리고 되게 좋은 자료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리자드라서 있는 것 같은데 리자드는 뭐 6,000종 이상이 있고 이렇게 게코라는 이구아나 뭐 카멜레온 바란스 뭐 이런 것들이 모니터 이렇게 종류들이 나뉘어져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자연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 킹크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게코 종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자료적인 건데 이 빨판 같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벽에 부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어도 이런 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듯이 크레스게코라든지 다양한 도마뱀들은 이게 굉장히 현미경을 확대해서 보면은 수많은 강모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벽에 붙일 수 있는 부치료 게코라는 애들이 존재를 합니다. 맞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와서 동굴원 왔으니까 동물원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아이고, 야, 왜 도망쳐? 와, 저기 있는 이제 소나무들이 뉴칼레도니아에서만 서식하는 소나무 종류래요. 저희가 내일 가는 섬에서는 저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야, 이렇게 수생식물들도 이렇게 있는데 소금쟁이밖에 안 보인다. 이런데 물장군도 있을 것 같다, 뭔가. 와, 저거 호주에서 제가 봤던 핑크색 코카투, 여기 카리지니 협곡 갔을 때 본 애들인데요. 여러분들 진짜 얘네 항상 같이 잘 다니고 이쁘더라고요. 지금 왕관 앵무도 엄청 많아요. 여기 뉴칼레도니아의 고유종인 새가 있는데요. 아, 이게 너무 철창 때문에 잘 안 보인다. 이 친구가 머리가 이렇게 쭈뼛쭈뼛 세워져 있는 게 주 특징인데 이 친구 같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인데요. 요 새가 여기 고유종이라고 해요. 아, 빅토리아 크라운드 피전. 피전 비둘기과네. 비둘기. 아. 엄청 이제 근데 크게 자라는 거대한 비둘기네요. 비둘기에서 진화한 친구들이구나. 피전2. 아, 피전2가 된 거구나. 피전2. 그 얘는 카구스라는 애인데. 아, 얘는 카구스예요? 네, 아, 지금 우리가 찾는 애들은 카구스고. 아, 지금 피전이네. 피전이라서. 피전 써 있네, 그냥. 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와, 근데 여기 진짜 앵무새가 많이 사나 봐요.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새 종류인데 그 중에서 앵무새가 많습니다. 이거 무슨 앵무새죠, 여러분? 자, 저희는 이제 원숭이를 보러 갈지 아니면 시간이 돼서 나갈지 되게 애매한 때거든요. 아, 무튼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크네. 새만 많다. 자, 저희는 동물원을 나와서 이제 숙소로 가서 밥을 먹고 내일 파인 아일랜드 섬 들어가는 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심해요. 네. 자,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파스타. 약간 팝. 막 이렇게 노래도 틀어놓고 여기 이제 좋은 거 같네. 와, 진짜 좋은 곳이네. 이게 휴양지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여기 분들 보시면은 되게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아, 오늘 수고했습니다. 내일 그레스트 깨고 리키 앤어스 저희 잡으러 갑니다. 와, 시켰는데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밥 넣고 고기 넣고 싸 먹는 겁니다. 와, 와우, 장난 아닙니다. 땡큐, 메르시. 자, 맛있게 냠냠.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은 거의 새벽 1시 정도 됐습니다. 이제 조금만 한 몇 시간 정도 잠 붙이고 눈 좀 붙이고 일어나면 이제 작은 비행기를 타고 파인 아일랜드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탄일 텐데 이제 3탄에서 이제 뉴칼레도니아 파인 아일랜드라는 섬에 들어가서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친구를 찾을 겁니다. 이번 국내 첫 탐사죠. 진짜 처음 첫 탐사일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 팀원들 너무 소중하고 좀 잘 잡아서 좀 관찰도 하고 기록도 하고 데이터도 많이 뽑는 그런 여정이 됐으면 합니다. 우선 저는 자러 갈게요, 여러분들. 임주민님, 고문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파인 아일랜드 섬으로 갑니다. 드디어 땅을 밟네요. 드디어 땅을 밟습니다. 탐사팀 우사 도착. 와, 우선은 기온은 따스합니다. 긴팔 입고 다니면 더울 정도예요. 아, 파인 아일랜드가 이렇게 생겼구나. 와, 예쁘네요.
생각에 크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많이 있네.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아니가? 있어 사실 여기 있어. 아 진짜 일절만 해요. 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파인 아일랜드 섬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저희 탐험 팀들이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다음 편에서 기대해 주세요. 아쉽죠? 저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3탄에서 봅시다.